기출문제 1회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제 파일을 불러오기 위해서 오피스 단추를 클릭하시고 열기를 클릭하셔서요. 여러분 컴퓨터에 설치해 놓으셨다면 로컬 디스크 C 드라이브에 커말1급 폴더에 가셔서 스프레드시트에 가신 다음 기출문제 폴더에서 파일을 선택하시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암호를 입력하라는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어 있다면 문제지 첫 번째 페이지에 나와 있는 암호를 참조하셔서요. 457별2골뱅이라고 입력하시고 OK를 누르시면 되는데 제가 암호를 잘못 입력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열기 457 그 다음에 별표 2골뱅이라고 입력하고 OK를 누릅니다. 암호 입력하고 나면 화면에 보안 경고창이 뜨는데요. 옵션 누르셔서요. 이 컨텐츠를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해주시면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암호는 이제 시험 장소에 가면 문제집마다 첫 페이지에 암호가 있고요. 이제 기본 작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작업은 세 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기본 작업 다시 1에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본 작업 2에서 고급 필터와 조국 공부 서식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기본 작업 다시 1번 시트에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가져와서 A2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라고 A2셀을 선택하시고 데이터에 가셔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그 다음 기타 원본에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를 선택합니다. MS 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고요. 가져오실 데이터는 기출문제 폴더에서 문제 파일을 볼로 오셨다면 아마 디렉터리의 기출문제 폴더에 파일들이 보이실 거고요. 우리는 선물 세트 판매 데이터를 가지고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고자 합니다.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제품 판매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셔가지고요. 제품명을 선택하시고 더블클릭, 구분을 선택하시고 더블클릭, 브랜드 이름 더블클릭, 권장 소비자 가격 더블클릭, 제조일자 더블클릭, 판매 수량을 선택하시고 더블클릭합니다. 다음을 클릭하셔서요. 두 번째 필터에서는 조건을 지정하는데 권장 소비자 가격에 대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필터할 열을 권장 소비자 가격 선택하시고 크거나 같습니까? 값을 8만 원을 입력합니다. 그 다음 제조일자를 선택하시고요. 크거나 같다. 2016년 빼기 3, 03 빼기 01 또는 2016 빼기 3 빼기 1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2016년 3월 1일 이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을 작성합니다. 다음을 누르시고 정렬에서는 권장 소비자 가격을 기준으로 내림차순하겠습니다. 제조 일자를 기준으로 오름차순하겠습니다라고 정렬 순서를 지정하신 다음에 다음을 클릭하시고 마침을 클릭하셔서 A2셀부터 표 형태로 가져오겠습니다.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래서 부분 점수 없이 15점이니까요. 문제 순서대로 하나하나 작업을 해가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 두 번째 기본 작업 다시 2번에 고급 필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은 A28셀에 입력하라고 되어 있고요. 구분이 건강보조제 또는 홍삼 제품이고 근데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고요. 수식을 사용할 겁니다. 필드명을 동일하게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사용자가 임의로 필드명을 만드시면 되는데 저는 조건이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요. 제가 OR 함수를 먼저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OR 가로 열고요. C3에 있는 값이 건강보조제입니까? 라고 물어보겠습니다. 또는 쉼표 C3에 있는 값이 홍삼 제품입니까? 라고 물어볼 겁니다. 첫 번째 조건은 건강보조제 또는 홍삼 제품이라는 조건에 만족하면 true라는 값이 나오죠. 맞는데요. 그래서 C3부터 시작해서 C4, C5에서 C26까지 비교할 거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서,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서 또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판매 수량이 전체 판매 수량 평균을 초과해야 됩니다. 그럼 조건에 또 다른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은 지금 만족한 데이터와
같이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equal 다음에다가요, and란 함수를 입력하고 가로를 열겠습니다. 그래서 and 함수는 조건이 여러 개인데 여러 개 조건에 모두 만족한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or 함수를 통해서 구해놨고요. 두 번째 조건을 입력하기 위해서는 쉼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뒤에다가 쉼표. 두 번째 조건은 판매 수량 첫 번째에 있는 데이터가 전체 판매량 평균을 초과한다. 초과는 크다라고만 표현합니다. 이상이라고 되어 있으면 크거나 같다라고 표현하는데 초과니까 크다라고만 입력하시고요. 평균, average 해당한 함수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요. H3부터 H26 영역의 평균인데 주의하실 거는 이 평균값은 모든 셀에 동일하게 비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F4 눌러서 절대 참조가 되셔야 될 것 같고요. average 가로 닫고요. and에 대한 가로를 닫아주시면 조건 작성은 되셨습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 그리고 판매 수량에서 평균을 초과한 데이터 둘 다 만족한 데이터를 우리는 고급 필터를 통해서 추출하고자 합니다.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데이터에 가셔서 정렬 및 필터에 고급을 클릭합니다. A2부터 H26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에 입력해 놨습니다. A28부터 A29 영역에 입력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다른 장소에 복사 위치는 A31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네 건강보조제 홍삼 제품에 해당한 데이터 추출되어 있고요. 판매 수량의 평균이 아마 14.6인 것 같아요. 그래서 15부터 값이 추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조건부 서식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조건부 서식은 데이터 첫 번째부터 범위를 정합니다. 위쪽에 있는 필드명은 포함하지 않고요. 첫 번째 데이터 A3부터 H26까지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홈에 가시면 우리 스타일에 가시면 조건부 서식이 있고요.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우리는 수식을 사용해서 조건을 지정할 겁니다. 아래쪽에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선택하시고요. 아래쪽에다가 수식을 사용할 거니까 equal이라고 입력합니다. 조건은 건강 보조제이고 뭐뭐이고니까 and 함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로 equal and 가로 엽니다. 첫 번째 데이터 건강보조제 C3을 선택하는데요. $C$3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딱 오로지 C3만 비교하겠죠. 저희는 C3, C4, C5 C열에 있지만 3, 4, 5, 6 행의 위치는 달라질 겁니다. 키보드 기능키 F4라는 키를 한번 누르고 다시 한번 누르면 $C3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C열에 있지만 3, 4, 5, 6 행의 위치는 달라질 겁니다. 그 값이 건강보조제입니까? 라고 조건을 입력하고 쉼표. 첫 번째 조건은 작성했고요. 두 번째 조건은 판매 수량이 있는 H3을 선택하되 마찬가지로 $H, $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F4키를 두 번 누르셔서요. $H3으로 바꿔주시고요. 그 값이 상위 12%까지 그러면 상위 12등 그러니까 12에 해당한 값을 구한 다음에 그 값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상위 1등, 2등, 3등, 4등부터 12등까지 해당한 조건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나 같다. 라지 함수를 통해서 몇 번째로 큰 값을 구하겠다. 가로 열고 H3부터 H26 영역 안에서 쉼표 12번째 큰 값을 구해서 그 값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비교합니다. 라지 함수에 대한 가로를 닫았으면 AND 함수에 대한 가로를 한번 다시 닫아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서식을 클릭하셔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대해서 굵은 기울인 꼴에 색깔은 녹색으로 하겠습니다. 선택하고 확인하시면 건강보조제이면서 12번째 큰 값보다 크거나 같은지를 비교해서 그 조건에 만족하면 서식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작업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계산 작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작업은 첫 번째, 권장 소비자 가격, 제조 일자, 보존 기간, EFG 세 개 열을 다 사용할 것 같고요. 오른쪽에 표 2가 있습니다. 할인율이 작성되어 있는데 할인율은 남은 기간을 가지고 할인율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찾아가는 표가 수직으로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브이룩업을 이용해서 할인율은 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 왔더니 문제에서 equal 권장 소비자 가격 곱하기 1 빼기 할인율. 할인율은 이따 여기서 찾아오겠죠. 이 찾아온 값을 통해서 구할 겁니다. 그래서 권장 소비자 가격은 어렵지 않은데 이 할인율을 찾아오는 과정이 좀 어려울 것 같죠. 이 값은 할인율은 유통기한은 없는데요. 유통기한은 또 구하실 겁니다. 그래서 유통기한 빼기 기준일, 제2일셀에 있는 기준일을 빼서 나누기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그럼 유통기한은 또 어떻게 구하냐? 제조일자, 이게 제조일자에서 보존기간이 지난 날로 계산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와서요. 커서를 H3에 놓고요. 유통기한부터 구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날짜, 제조일자에서 보존기간이 지난 날로 계산한다. VLOOKUP 함수는 오른쪽에 찾아올 거고요. 두 번째, EDATE. 날짜를 가지고 계산하니까 우리 EDATE가 어떤 함수인지 한번 잠깐 볼까요? 수식에 한번 가겠습니다. 날짜 및 시간에 가셔서요. EDATE 함수에 마우스를 갖다 놨더니 지정한 날짜 전이나 후에 개월수를 나타내는 날짜 1년 번호를 반환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통기한. 그러면 EDATE 함수를 이용해서요. 선택하고 스타트 데이터는 제조일자로부터 그 다음 두 번째 month 보존기간 24개월이 지난 기간이 유통기한이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제조일자에서 보존기간이 지난 날로 계산한다. 제조일자에서 보존기간 G3 24개월이 지난 날짜를 확인했더니 이렇게 숫자로 나왔습니다. 1년 번호로 나왔는데요. 날짜여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날짜로 확인해 보시면 되세요. 셀 서식에 가서 날짜에 가셔서요. 확인했더니 2016년부터 24개월이라고 하면 2년이 경과했겠죠? 그래서 2018년 10월 9일까지가 유통기한입니다. 이 데이터 함수를 통해서 값을 구하셨습니다. 그 값을 마이너스 기준일을 이제 할인율을 구하기 위해서 빼기 할인 기준일을 빼겠습니다. 라고요. 제1셀을 선택하면 되는데 제1셀 선택하시고요. 제1셀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여야 됩니다. 엔터 누르면 네, 두 날짜의 차이값을 뺐어요. 그걸 나누기 30을 할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요. 지금 제가 작업하고 있는 문제에서 쿠션트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 함수는 또 어떤 함수인가? 잠시 아까 유통기한까지만 우선 잠깐 구해 놓으시고요. 오른쪽에다 제가 잠깐 커서를 갖다 놓고 FX 함수 삽입에 가서요. 모드에 가셔서요. 문제에 나와 있는 Q로 시작한 함수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OPQ 네, 에쿠션2 나눗셈 목의 정수 부분을 반환합니다. 라는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나눗셈 목의 정수 부분을 반환합니다. 우리는 할인율을 구하기 위해서 남은 기간을 사실 구하셔야 되거든요. 이제 남은 기간을 구하기 위해서 문제에 제시된 VLOOKUP과 EDATE와 쿠션트 함수를 다 사용을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만약에 아까 저는 처음에는 쿠션트 함수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 얘를 기준일을 뺀 다음에 나누기 30을 하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문제에서 이 쿠션트 함수가 나와 있습니다. 이 함수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 함수가 하는 역할은 나눗셈 목의 정수 부분을 반환합니다. 그럼 나눗셈은 우리가 나누기 30을 하니까 유통기한 구해놓은 값에서 기준일을 뺀 값을 30으로 나눴을 때 몫을 구할 수가 있구나. 그럼 다시요. 쿠션트 함수를 선택하고 확인.
우리는 값을 구하시는데 아까 구해놨던 함수를 가져와야 되죠. 근데 우선 잠깐 H3에 있는 값을 활용하겠습니다. H3 빼기 제1셀의 값을 빼서 그걸 얼마로 나눈다고요? 31로 나누겠다. 확인 누르면 값이 21일이라는 남은 기간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값을 브이룹을 통해서 할인율을 찾아올 수 있는데요. 이렇게 각각의 셀 따로따로 수식을 작성하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의 셀에 작성을 하셔야 되니까 잠깐 지우도록 하겠고요. 쿠션트 함수가 이렇게 사용하는구나. H3에 이 데이터 함수를 통해서 구해놓은 값을 equal을 뺀 나머지 범위 정하고 잘라내기. 그 다음 조금 전에 사용하셨던 쿠션트 함수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OPQR 네, 선택하시고요. 확인. 조금 전에 구해놨던 수식을 붙여넣기. 그 다음 마이너스 제1셀을 선택하되 제1셀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기준일의 값은 항상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F4 눌러서 절대참조. 그리고 나서 우리가 나누고자 한 값은 30으로 나눌 겁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면 이렇게 날짜로 나오는데요. 아까 제가 유통기한을 확인하기 위해서 셀 서식에서 날짜 형식을 해놨기 때문에 날짜 형식으로 나오는 거고요. 일반을 선택하면 네, 21일 정도 남았습니다. 라는 값이 구해집니다. 이제는 21일을 가지고 오른쪽 할인율 표에서 값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입력 줄 equal 다음에다가 vlookup이라고 입력하시고요. vlookup 함수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 첫 번째 lookup value는 찾아올 값. 21이라는 값을 구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 뒤에다가 쉼표. 그 다음 테이블 어레이는 참조하는 표입니다. 오른쪽 할인율 표에 가서 값을 찾겠습니다. 라고 범위를 지정하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쉼표.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참조하는 표의 두 번째 열에서 가져올 겁니다. 라고 2라고 입력하고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은 아닙니다. 딱 1일, 7일, 12개월, 24개월만 구할 건 아니고요. 1부터 6까지는 50%, 7부터 11일까지는 30, 12부터 23까지는 20이라는 할인율을 적용할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가로 닫죠. 정확하게 일치할 거라면 쉼표하고 0까지 넣어주면 되지만 저희는 근삿값을 구하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이제 할인율을 구했습니다. 엔터 한번 눌러보시면 20%에서 0.2라고 구해져 있죠. 이제 앞에다가 equal 다음에다 다시 한번 마우스 클릭하시고요. 권장 소비자 가격에 있는 2, 3 곱하기 가로 열고요. 1 빼기 할인율. 할인율은 vlookup을 통해서 쭉 구해놓은 값 뒤에다가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20%를 뺀 80%, 그러니까 권장 소비자 가격의 80%를 곱한 값이 21,600원입니다라고 구해집니다. 근데 사실 제가 아까 셀 서식에서 날짜를 보여주기 위해서 임의로 날짜로 갔다가 일반으로 갔다가 해서 이렇게 미리 지정이 되어 있는 서식이 좀 빠졌습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기본적으로 천 단위 구분 기호가 들어가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제가 설명을 위해서 실습을 하느라고 날짜 형식으로 갔다가 일반으로 갔다 하면서 셀 서식을 임의로 바꿨는데 시험 장소에서는 문제 제시된 셀 서식을 그대로 놓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오른쪽이나 이렇게 비어있는 데다 연습을 하시고 오셔도 될것 같고요. 시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좀 많이 다뤄보시면 아, 이 문제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라고 해서 순서대로 굳이 뭐셀 서식을 바꿔서 확인하지 않고 값을 구해보신 다음에 결과를 확인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1의 구분과 브랜드 이름과 그 다음에 판매 수량을 이용하여 표 3에, 아래쪽에 있는 표 3에 B30부터 E34 영역에다가 구분별, 브랜드 이름별, 판매 수량의 합계를 계산해서 표시하시오. SUM IF S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B30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수식에 가셔서 SUMIFS라는 함수를 찾으시면 되는데 SUMIFS가 어디에 속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수학삼각에 한번 가보셔서 sum if s가 있나 이렇게 찾아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통계 가셔서 있나 이렇게 찾아보시면 되세요. count if와 sum if를 많이 헷갈려 하셔서 count if는 사실 통계, 개수가 몇 개인지 구할 때는 통계 안에 들어있고요. sum if는 수학삼각 안에 들어있습니다. 네, 많이들 헷갈려 하는 게 수학삼각인지 통계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함수, 수학삼각, 그 다음 통계 가서 찾아보시면 되겠고, 그 수학삼각이나 통계인지도 잘 모르겠고 어디 속한지 모르겠습니다 하시면 함수 삽입에 가셔서 모두에 가셔서 순서대로 찾으시면 되세요. sum if가 어디 있는지 찾으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수학삼각에 있구나. sum if s를 선택하시고요. 첫 번째 sum range라고 되어 있습니다. 합계를 구할 범위. 저희는 실제 합계를 구할 범위는 판매 수량의 합계입니다. 그래서 판매 수량이 입력된 I3부터 I26까지 선택합니다. 그 다음 수식을 한 번만 사용할 건 아니고요. 오른쪽과 아래쪽에 복사하더라도 판매 수량의 영역은 항상 동일합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다음 두 번째는 첫 번째 조건을 지정할 범위입니다. 첫 번째 조건을 구분으로 지정할 건지 아니면 브랜드명으로 할 건지는 사용자가 선택을 하시면 되세요. 근데 저희는 왼쪽에 있는 구분을 기준으로 한번 할까요? 그럼 구분이 건강보조제, 기능성 식품, 기호식품 이런 데이터를 찾을 데이터는 C3부터 C26 영역에 있습니다.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이 영역의 위치는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첫 번째 조건을 찾을 범위에 가서 건강보조제입니까? 라고요. 조건은 A30을 선택하되 수식을 아래로만 복사하면 문제가 없지만 옆으로 복사하면 B30으로 바뀌겠죠. A열에 있습니다. 라고 고정하기 위해서 F4 한번, 다시 한번 F4, 다시 한번 F4, 달러 A30으로 바꿔 놓으시고요. A30, A31, A32, A33, A34, A열에 있다는 것만 고정시켜 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조건은 브랜드 이름입니다. 브랜드 이름은 D3부터 D26 영역을 선택하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조건은 풀모원이라고 입력된 B29를 선택합니다. 단수식을 복사할 때 옆으로만 복사하면 C29 정관정 이렇게 바뀌지만 아래로 복사하면 B30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B열에 29행에 있습니다. 라는 것을 고정시켜 줘야 되겠죠. 그래서 F4를 한번 누르면 절대 참조, 다시 한번 누르시면 29행만을 고정시킬 수 있고요. 그래서 29행만을 고정하셨다면 확인 버튼 눌러서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를 찾아서 판매 수량에 가서 합계를 구했더니 이렇게 구해집니다. 라고 아래쪽 수식 복사,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세 번째 문제는 오른쪽 표 4에다가 구분별 최다 판매 제품명과 판매 수량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분별 건강보조제부터 키즈 제품, C열에 가서 구분에 가서 해당 제품을 구분을 선택 찾고요. 그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들 중에서 판매 수량이 가장 큰 값이 몇 번째 위치하는지를 매치 함수를 통해서 구해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표시할 데이터는 제품명과 그 다음 판매 수량을 표시하고자 합니다. 문제는 배열 수식이고요. 값을 찾아다가 표시할 거니까 인덱스 함수, 인덱스 함수는 전체 배열 범위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 범위 안에서 행은 매치 함수와 맥스 함수 통해서 가장 큰 값의 행이 몇 번째 행에 있습니다. 그 다음 열, 열은 A가 1번, B가 2번, 그러니까 제품명은 두 번째 열이 되겠죠. 그 다음 판매 수량은 3, 4, 5, 6, 7, 8, 9, 아홉 번째 열에서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행과 열을 구하시면 됩니다. 인덱스 함수는 배열, 행, 열, 배열은 범위 넣어주시면 되고 행의 위치는 매치와 맥스 함수를 통해서 구할 거고 열은 제품명은 2다, 판매 수량은 9다 라고 넣어주시면 되세요. 그럼 H34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equal 인덱스
INDEX 가로 열고 배열의 범위가 A3부터 H26까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심표합니다. 행의 위치가 제일 어렵겠죠. 매치와 맥스 함수를 통해서. 매치는, 몇 번째, 상대적 위치 값을 구합니다. 몇 번째 위치에 있습니다라고 행의 위치를 구할 건데, 첫 번째 룩업 밸류, 찾을 값이 어디에 있습니까? 최대 값을 이용해서 구하겠습니다라고 맥스 함수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가로 열고요. 맥스에서도 조건이 두 가지입니다. 구분에 해당한 건강보조제부터 키즈 제품에 대해서 각각 비교를 하고요. 그리고 판매 수량에 가서 그 구분에 해당한 판매 수량의 최대 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조건이 두 가지입니다. 둘다 만족해야 되니까 AND로 곱하기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 가로 열고요. 구분이 기능성인 식품인지 기호식품인지 조건을 넣기 위해서 C열의 C3부터 C26 영역에 가서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위치죠?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값이 같습니까? 누구랑? 바로 왼쪽에 있는 건강보조제와 같습니까?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G30, G31, G32. F4를 한 번, 두 번, 세번 눌러서 지열에 있구나라고 달러 30으로 표시하시고요. 이제 첫 번째 가로 닫습니다. 조건의 첫 번째 구분이 건강보조제와 같습니까? 곱하기.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을 넣기 위해서 판매 수량에 가서 실제 큰 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I3부터 I26 영역을 선택합니다. 절대 참조. 그래서 건강보조제의 판매 수량을 가져다가 가장 큰 값이 얼마인지를 맥스를 통해서 구합니다. 맥스에 대한 가로 닫고 쉼표. 매치의 찾을 값은 가장 큰 값, 건강보조제에 해당한 제품을 찾아, 값을 가져와서 수량에 가서도 가장 큰 값을 찾아와서 둘다 만족한, 건강보조제 가장 큰 값이 얼마구나. 기능성 식품의 가장 큰 값이 얼마구나. 기호식품의 가장 큰 값이 얼마입니다. 라고 맥스 함수를 통해서 구했습니다. 그렇다면, 매치 함수를 통해서는 그 값이 몇 번째 위치하는지를 구해야 됩니다. 그럼 찾은 값이 다시 한번 같은 영역 안에서 맥스를 뺀, 나머지 수량까지를 범위 정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합니다. 다시 같은 범위에 가서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룩업 어레이라는 영역에서는 똑같은 구분 건강보조제 기능성 식품 기호식품에 해당한 수량의 위치를 가서 맥스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이 쉼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이 몇 번째 일치합니까? 라고 구하겠습니다. 라고 0이라고 넣고 매치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수식이 다 지워졌는데요. 아니요. 수식이 좀 좁아서 그런 거고요. 수식 입력줄 확장을 누르시면 현재 입력한 값이 다 표시가 됩니다. 쉼표. 이제는 제품명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제품명은 아까 두 번째 열에 있습니다라고 했죠. 2라고 입력하고 가로 닫되 그냥 엔터 누르시면 안 되죠.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고요.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하는데 판매 수량은 아홉 번째 열에 있습니다라고 9라고 수정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컨트롤 시프트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덱스 함수 안에는 배열, 행과 열의 위치 넣어주면 되는데 행의 위치가 조금 어려웠죠? 최댓값을 구해서 최댓값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매치 함수를 통해 가지고 위치값을 넣어주어서 값을 작성해 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네 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표 5에 가서 일일 섭취 횟수 비율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함수는 그리 어려워 보이진 않습니다. 네, 배열 수식을 사용하니까 조금 어려워지는 것 같고요. 제품 코드, 표 1의 제품 코드가 A열에 입력되어 있습니다. 수식 확장을 잠깐 축소하겠습니다. 화면 위로 올라가서 A3부터 A26 영역 안에 입력된 제품 코드에서 세 번째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를 추출한 값이 20, 40, 10, 10에서 쭉 봤더니 10, 20, 30, 40이라는 숫자인 것 같습니다. 제품 코드에 세 번째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를 추출한 값이
오른쪽 표의 코드와 같습니까? 라는 비교 작업을 해서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몇 번이다, 몇 건 있다라고 썸함수를 통해서 합계를 구합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합계만 구하는 게 아니라 비율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전체 제품 코드 개수가 몇 개인지를 기준으로 나눠주면 전체가 사실 24개인데요. 24개 중에서 10으로 해당한 건이 몇 건이고 20으로 해당한 데이터가 썸함수를 통해서 몇 건입니다라고 구해진 값을 24로 나눠주면 비율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배열 수식입니다. M30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썸함수를 통해서 합계를 구할 겁니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합계. 그러면 어떻게 합계를 구할 거냐? 어떤 데이터 합계를 구할 거냐? 썸에 대한 가로를 여시고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 mid, MID, 제품 코드에 가서요. 제품 코드가 A3부터 A26 영역에 있습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심표, 세 번째부터 시작해서 심표, 두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가로 닫고요. 그 값이 10과 같습니까? 라고 바로 비교하고 싶은데, 미드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은 문자입니다. 그거를 숫자로 바꾸기 위해서요. 숫자로 바꾸기 위해서 곱하기 1이라고 합니다. 곱하기 1. 예, 숫자로 바꾸기 위해서 곱하기 1을 하시고요. 그 값이, F10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조건이 끝났습니다. 첫 번째, 이 조건에 만족하면 true라는 값이 나올 거고요. true 값은 숫자 1이고요. 조건에 만족하지 않으면 false, 0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럼 1의 값에 대한 합계를 구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곱하기 1. 우리는 조건에 만족한 1이라는 값이 나오면 곱하기 1을 해가지고, 1을, 0이 나오면 곱하기 1을 하면 0이 나오겠죠? 그래서 곱하기 1을 해가지고, 1의 값들만 sum 함수를 통해서 합계를 구합니다. 그 다음 나누기 count A를 통해서 전체 개수를 넣어줍니다. 비율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전체 개수 중에서 sum 함수를 통해서 합계를 구한 데이터가 몇 건인데 그 나눠가지고 비율을 구하겠습니다. 하지만 전체 A3부터 A26 영역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네, 마찬가지로 절대 참조가 돼야 되겠죠. 예, 동일한 위치를 참조할 겁니다.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수식을 완성한 다음에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예, 코드가 10인 데이터가 42% 차지하고요. 20인 게 21%, 30인 건 8%, 40인 건 29%입니다. 라고 구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좀 특이했던 거는 미드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을 숫자 형식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곱하기를 했다라는 거 하고요. 썸 함수는 썸에 대한 배열 수식을 작성하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을 그냥 1만 넣어서 둘 다 만족한 데이터는 1이라는 결과가 나오면 1, 0, 뭐 1, 1, 0 이렇게 나왔다 한다면 이 데이터를 썸 함수를 통해서 합계를 구해서 비율을 구해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사용자 정의 함수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위쪽에 네 J3에다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사용자 정의 함수는 개발 도구에 가셔서 비주얼 베이직을 클릭합니다. 제가 화면이 좀 작게 동영상 촬영하다 보니까 크게 표시가 되었던 것 같고요. 개발 도구에 가셔서 비주얼 베이직 클릭하시면 이제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 화면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또는 Alt 누른 상태에서 F12를 누르셔도 됩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드시는 방법은 삽입에 가셔서 모두를 클릭하시고요. 문제 제시되어 있는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입력합니다. Public Function FN 문제에서 대소문자 구분이 되어 있다면 FN 비고 소문자로 되어 있으면 소문자로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권장, 소비자, 가격, 입력받는 값은 판매 수량을 입력받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에서 권장, 소비자, 가격과 판매 수량을 인수로 받아서 비고를 계산하는 함수입니다. 비고는 권장, 소비자, 가격이 10만원 이상이고 if 만약에요. 권장, 소비자, 가격이 크거나 같다 10만원에 해당한 값을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end
판매 수량이 그거나 같다 15 이상이다면 then 저희는 FNB고에다가 사은 선물 증정이라고 입력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FNB고에다가 공백으로 예, 빈칸으로 표시하겠습니다. 큰 따옴표 열고 닫고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if문을 사용하셨으니까 and if로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f 조건이 두 가지인데 두 가지 다 만족해야 합니다. 라고 and로 작성하셨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빈칸 공백은 큰 따옴표 열고 닫고 처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작성하셨다면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 오른쪽 창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제2-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신 다음에 함수 삽입에 가셔서 사용자 정의에 갑니다. FNB고 선택하시고요. 권장 소비자 가격 선택하고 판매 수량 선택하고 확인하면 둘 다 조건에 만족하지 않았으니까 빈칸으로 표시가 되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가 3건인가 봐요. 사은 선물 증정이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 작업은 다섯 문항이 출제가 되는데요. 다섯 문항에 각각에 대한 배점은 6점씩입니다. 그래서 이거 30점 문제이고요. 사실 시험장에 가시면 지금 기출문제 1회처럼 처음 접한 함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너무 고민해서 나머지 분석 작업과 기타 작업을 못할 수 있으니까요. 이건 좀 어렵겠는데 하면 체크해 놓으시고 그냥 빼놓으시고 나머지 기타 작업까지 작업을 다 하신 다음에 다시 시간이 되시면 오셔가지고 내가 아까 못 풀었던 문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 기본 작업과 계산 작업까지 살펴보셨습니다.